미라식 사람 마지막 이별 여행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수 여행. 근데 왜 헤어지지 못했던 거야? 제가 약을 먹었거든요. 여보세요? 네,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당신 혼자 올라가야겠어. 내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. 올라가서 봐. 아주 사람하고는 어떻게 만났어? 다시 말해봐. 다시 말해봐! 아주 간땡이가 없구나. 다시 말해봐. 우리 부모님이 피땀으로 세운 공장이야. 삼촌 거 아니라고. 삼촌 맘대로 못 팔아 절대. 네가 네 손으로 도장 찍어서 나한테 넘겼잖아. 내가 국을 끓여먹든 팔아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. 강제로 도장 찍은 건 무효야. 무효소송 낼 거고 삼촌한테서 다시 공장 찾아올 거야. 뭐? 소송?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. 그래, 죽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죽여줄게. 뭐 하자는 겁니까? 어, 신정문이. 힘들 때 만났어요. 서로가 힘들 때. 서로가 힘들 때. 빅토리아 런칭쇼 그때 여수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었어. 근데 그 여자를 퀸스클럽에서 또 만났어. 윤미라. 그 여자가 당신 불륜 상대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?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결론은 하나야. 이혼해. 내가 말했잖아. 그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. 난 당신하고 애들밖에 없어. 나한테 가정이 전부야.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2년이나 지속되니 당신은? 빼내려고 했어. 여러 번. 근데 그때마다 그 여자의 집착이 지금까지 오게 한 거라고. 내가 잘못했어.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는데. 이번엔 정말로 정리할게. 그 여자가 뭐라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. 그러니까 선주야, 이혼 서류 보낼게. 애들 생각은 안 해?
뭐라고? 우리 이혼으로 애들이 받을 고통은 생각 안 하냐고. 더러운 그 입 닥쳐. 당신 기어이 우리 애들을 당신하고 처제처럼 만들고 싶어?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. 처제 그렇게 된 거 따지고 보면 아빠에 대한 결핍 때문이었다고. 우리 태희가 처제처럼 되면 당신 어쩔 거예요? 마음 연인 우리 태영이가 혜림이처럼 엇나가면 당신 어쩔 거냐고. 야, 심리차. 이 미친 개자식아! 당신은 맹목적이던 당신에 대한 나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어.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. 내 남편으로서의 신명섭은 이제 없어. 하지만 결혼은, 가정은 당신과 나 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. 가정을 위해서, 무엇보다도 내 아이들을 위해서.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줄 거야. 하지만 또다시 당신이 날 실망시킨 일이 생기면 그땐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당신과 이혼할 거야.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. 다 믿어도 돼.